반갑습니다. 웨스입니다. 2022년 1월 12일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 구 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CNN 뉴스에 다음과 같은 낱말과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3번까지 준비했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Tarnish. 흐려지다, 변색되다. Number 2. Snub. 모욕하다, 무시하다. Number 3, accentuate, 강조하다. 1번과 2번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4, plausibly, 그럴싸하게. Number 5, flinch, 움찔하다, 주춤하다. Number 6, impasse, 교착 상태. 5번과 6번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7, match words with action, 말들을 행동과 일치시키다. Number 8, history will judge, 역사가 판단할 겁니다. Number 9, late. 습격하다, 급습하다. 7번과 8번은 좋은 표현입니다. Number 10, I'm not the only one to say this.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Number 11, be on the same page.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같다. 같은 마음이다. 11번은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10번은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umber 12, pediatric, 소아과에. Number 13, pretext, 구실, 핑계. Number 14, intimidate, 겁을 주다, 위협하다. 12번, 13번,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15, revise, 변경하다, 수정하다. Number 16, expose, 드러내다, 폭로하다. Number 17, combine, 결합하다. Number 18, we can do this if we act now. 만약 우리가 지금 행동에 옮긴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수 있습니다. Number 19, lose interest, 흥미를 잃다. Number 20, lucky enough, 굉장히 운이 좋은. 18번은 좋은 표현이고요. 자, 19번은 동사 lose가 들어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20번 보고 가겠습니다.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서 수축해줍니다. lucky enough, 충분히 운이 좋은, 굉장히 운이 좋은. number 21, bend over backwards, 안간힘을 쓰다. number 22, entangled in legal battle, 법적 투쟁에 얽매여 있는. number 23, therapy, 치료 요법. 21번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1번부터 23번까지 자주 쓰이는 단어, 약간 어려운 단어, 관용적인 표현들, 그리고 좋은 표현들 골고루 섞어두었습니다. CNN 뉴스 정치하는데, 그리고 이런 단어와 표현들 사용해서 영어 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